박물관과 함께 소색, 비무색, 흰호색 깃든 빛깔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전시는 2023년 국립민속박물관 K뮤지엄즈 지옥순회 공동기획 전시로 소색 복식을 통해 흰옷을 즐겨 입은 우리 민족의 문화상과 백의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였습니다. 경운박물관 개관 20주년을 맞이하여 저희 박물관이 많이 소장하고 있는 소색 복식 유물을 통해 천연 섬유로부터 얻어진 빛깔 소색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민족이 소색을 향유한 모습이 담긴 조선시대 회화 자료와 근대 사진을 시작으로 1부에서는 다양한 품종의 원료 섬유와 옷감을 통해 소색 빛깔을 소개하고 2부에서는 옷감 본연의 빛깔과 재질이 최대한 돋보이도록 장식을 줄이고 자연의 미를 살린 한복들로 구성하였습니다. 3부에서는 오행을 바탕으로 백의와 조화를 이루는 흑색 옷의 위엄과 품격을 담아보고자 하였고 에필로그 소색의 확장에서는 아름다운 유물들을 3D 가상 시뮬레이션으로 구현하여 현재에도 멋있게 입을 수 있는 현대적이고도 친근한 옷임을 알리고자 합니다. 프롤로그 소색을 향유해온 발자취에서는 부여인의 백의 문헌 기록을 시작으로 1795년 정조가 경기도 화성에서 개최한 행사 장면을 그린 병풍과 19세기 말에서 20세기 남녀 소색 복식 착용 사진을 함께 소개해 우리 민족이 소색을 향유해온 흔적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1부 소색의 근원 자연이 준 선물에서는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소색을 안내하고 백의는 소색 원료로 만들어진 복식임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직물의 가장 원초적인 형태인 원료 섬유를 품종별로 진열하여 섬유 본연의 빛깔과 질감을 관찰하고 다양한 소색 직물들을 전시해 투박한 옷감과 정세하고 투명한 옷감에서 느낄 수 있는 소색의 다양성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동식물성 섬유의 특징을 관찰할 수 있는 현미경 사진과 옷감에 스며있는 각종 무늬 영상을 디지털 액자에 담아 상영하고 있습니다. 2부 우리 옷에 깃든 소색에서는 섬유 본연의 빛깔로 만들어진 한복들을 전시하였습니다. 소색 한복은 옷감 재질이 돋보이도록 불필요한 장식을 절제하였기 때문에 조선 백자와 같이 소박하면서도 기품 있는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저희 경운박물관에서 소장 중인 치마 저고리를 활용하여 왕실과 황실에서 주로 착용하였던 끌림 치마, 속치마와 바지가 투명하게 비치는 착장, 그리고 치마를 휘감아 입은 착장 등 조선시대 혹은 대한제국 시기에 흑백 사진으로 담긴 모습을 연출하였고 모시, 삼배, 무명 등 다양한 소재와 조직으로 만들어진 저고리를 전시해 소색 옷의 빛깔을 감상하고 직물사적으로 희소성이 높은 남성 모시향라 저고리를 함께 배치하여 남녀 저고리의 형태와 성격을 비교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완승군 이재환의 삼배 단령을 통해 조선 말기 의복 간소화가 반영된 관복 형태를 엿볼 수 있습니다. 3부 소색의 변주에서는 오행을 바탕으로 백색과 조화를 이루는 흑색 복식을 소개합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색채는 다섯 방위의 색, 오방색 원리가 적용됩니다. 서로 생기와 활기를 북돋아주는 상생관계의 백색과 흑색 조합은 우리 복식 문화에서도 자주 확인되는데요.
쓰개 혹은 오색 흑색 가선을 둘러 상생 또는 중화의 기운을 반영하거나 때를 가려 상중에는 백립, 백사모, 백색 신발을 착용하고 평상시에는 흑립에 백색 두루마기를 입는 등 백색과 흑색 복식 조화를 쓰개와 신발을 통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와 더불어 조선 말기 성리학자이자 국권 회복에 힘쓴 간제전후의 흑색 복식 위용과 저고리, 두루마기, 전복을 통해 다양한 흑색 복식 질감과 빛깔을 담아보고자 했습니다. 에필로그 소세계 확장에서는 아름다운 유물들이 박물관 속 전시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D 가상 시뮬레이션으로 구현하여 현재에도 멋지게 입을 수 있는 현대적이고도 친근한 옷임을 알리고자 합니다. 한복의 시대성, 남녀 복식 구분, 복장 규칙을 벗어나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착장을 제안하여 관람객의 흥미를 유도하고자 했습니다. 소색 이해에 있어 선행되어야 할 것은 섬유의 원료들이 발산하는 빛깔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소색의 소자는 바탕, 근본이라는 뜻을 갖고 있으며 원료 본연의 색상으로 자연이 선물해준 빛깔을 말합니다. 가장 원초적인 칙섬유를 비롯해 모시, 대마, 누에고치, 목화 등 다양한 동식물성 섬유를 활용해 옷을 만드는데요. 섬유가 지닌 성질이나 실의 굵기, 조직 구조에 따라 다양한 질감과 빛깔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원료로 만들어진 옷들은 햇빛에 자연스럽게 탈색되거나 반복적인 세탁으로 인하여 백색에 가까워지기도 합니다. 현대인들은 플라스틱이 원료인 폴리에스터 등 관리가 편안한 화학 섬유를 선호하고 화학 염색이나 과잉 생산으로 발생한 쓰레기가 여러 환경 문제를 초래한다는 기사를 덜어 접하게 되는데요. 친환경과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는 요즘 소색 복식을 통해 우리의 패션 소비 습관을 돌아보고 자연에서 얻어진 원료로도 충분히 아름다운 색상과 우아함을 나타낼 수 있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경운박물관은 경기여고 역사실의 유물과 일부 동문의 기증으로 모여진 600여 점의 유물을 바탕으로 2003년에 설립되었습니다. 근세 복식문화 전문 박물관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으며 경기여고 동문들의 봉사와 기증,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주민과 연구자에게 우수한 우리의 복식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인문학 강좌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우리 문화에 대한 긍지를 높이고 감동을 나누는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